끝. 차렷 정리. 디스코로 가자 아니야.
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가 하나 또 건기하려는가 봐. 말 안 들으면 탁 걸어서 땡기기 좋은데 하필 그곳이 불어있네. 원래 크기가 이렇지 뭐. 자, 불이해옵니다. 여자의 일생, 무장한 사람. 이렇게 찍어져 있냐? 어. 그러면 이거 세고 올리고 뭘 팔던가 해야겠다. 가는 노래죠? 예? 또 어버이날 지났으니까 이런 노래도 한 번씩 해야지. 예? 예. 여기 계신 여러분들, 부모님 모시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단나 셨습니까 어머니. 늦었지만 이 풀자식 금을 향해서 어머니한테 허벌나게 달려왔건만 하늘이 소리쳐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어머니. 이 풀자식 용서하시고 저 천상의 사람의 행복하세요 어머니. 땅을 뚫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에 그림만 받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고속을 달래면서 같은 충진 넘동사람에 다리를 꼬시면서 사람을 살렸던 노래. 서글프게 가지 말고 신나게 가자. 천상에서 즐거우시다 우리 언니. 신나게 집회가 필요한데
노래 가사는 슬프지만 한 곡 좀 땡길까? 빗대기를 빨아드릴까요? 아니면 허리를 한번 감아드릴까요? 우리 공주님이 하고 싶다고? 이리 와. 잘한다고 말 한마디 남겨놓고 따라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. 여보 사랑해 또 살아서 돌아올게. 힘들게 사셨을까 우리 언니. 우리 언니 행복하시라고 박수도 한번 주세요. 에이.
떠날 때 웃으면서 떠난다잖아.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. 길을 떠나는 외